여러분들이 쓰신 기사, 여러분들이 만든 다큐 뭐 하나하나가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 남북과 북북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산 뉴스랑 스발바르 제도를 취재하고 와서 9시 뉴스랑 시사기획 찬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. 평양을 저도 세 번 갔다 왔는데 누가 이제 가장 큰 경험이 뭐냐 물어보면 남극 이야기를 먼저 할 만큼 극지 경험은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.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취재를 우리가 다녀왔던 노하우를 좀 정리해서 앞으로 취재갈 후배 기자들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것과 또 이번에 2024년도에 장보기지가 10주년이었는데 아무도 취재를 안 갔더라고요. 우리 기걸 되살려보면 기자 개인이 그냥 열심히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간 거지 뭔가 필요한데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북지 기자회가 같이 얘기를 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의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북지 기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한번 하시죠. 파이팅.